이번 시간에는 8급에 해당하는 한자, 남력, 남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십입니다. 10십, 메뉴에 10십. 그 다음 덮을 멱, 여기서는 성경, 월경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성경, 성 말이죠. 그 다음 약간 심할림입니다. 성에서 성문 앞에 말이죠. 사람들이 성문 앞에 모이게 되겠죠. 성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아침 10시쯤 되면은 약간 심할 정도로 모이는 곳은 남쪽이란 얘기죠.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 앞에 10시쯤 약간 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남쪽이란 뜻이서 남력남이 되겠습니다. 남력남. 그 다음 사내의 남자입니다. 박전 힘력이죠. 밭에서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이다. 서 사내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는. 서 육체적인 힘을 가할 때는 대부분 남자들이 담당을 했다. 여자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거나 또는 아이를 양육시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때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5명에서 10명 힘 닿는 대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힘 닿는 대로 낳는다. 5명인지 10명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엄청난 숫자를 놓았다. 낳았다. 지금은 한두 명, 한 명도 잘안 놓죠. 그래서 밭에서 힘을 가하는 사람은 남자다. 여자분은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 교육보다도 자녀를 양육시켰다. 남남 북녀, 남쪽에는 남자, 북쪽에는 여자가 잘 생겼다. 이런 남남 북녀 사용하죠.